호남대학교 2024학년도 입학식이 3월 4일 오전 11시 교내 문화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학교 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박상건 상임이사와 박상철 총장, 호남대학교 출신 김은희 국회의원 등 내외 기빈과 학생, 학부모 2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입생 1,483명에 대한 입학 허가 선언과 신입생 대표 임승우, 이유진 학생의 선서가 있었습니다. 이어 총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 주관으로 학생회 동아리 소개 및 각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. 호남대TV 이채은입니다.